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설 관리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도에 소방설 관리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어, 있는 이제 수험생들에게 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전망인데요. 소방시설 관리사를 취득하게 되면 좋지요. 왜냐면 시설 관리사는 이제 우리 소방시설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고 그다음에 어 요즘에는 이제 보면 에, 소방시설 관리사를 갖다 가진 분들 같은 이제 공무원 이제 특채로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경험이 좀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에, 어, 건축사 사무소. 또는, 예, 그동안에 설비업, 공사업을 했던 이런 데서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요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준공검사 하는 시점에, 감리가 이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감리가 하게, 함에 있어서, 전수조술 갖다가 전수조사를, 예, 바로 이제 소방설 예, 관리사한테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또 분업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 어, 나름대로 일을 갖다가 취득할 때 입찰할 때 이제 이런 이제 조건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추세가 그래 추세가 그리고 취득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 창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 어, 내가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업체에 들어가셔서 아2 3년 정도 네, 근무하시고 네 경험을 쓴 다음에 또 창업을 하는. 이런 쪽으로 또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서는 이제 전망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건, 사고 많다 보니까 안전 관리가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전비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따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하실 때, 보세요. 어, 내가 취득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취득하기 전부터 자 이제 관리사도 끝났대 뭐 인원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어차피 뭐 연봉도 많이 올라갈 거잖아고 힘들대 그런 얘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취득한 상태에서 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하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어, 그런 얘기는 이제 믿지 마시고요 어쨌든 취득을 하고 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의 연봉선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 적정선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응시 조건을 좀 살펴볼게요. 어, 다음에 이제 해당이 되면 시험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중에 그또 어떤 분들은 응시 자격도 안 되는데 뭐 좋다 하니까 막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 응시 자격 안 되네요. 그럼 접으신 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뭐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공조냉동 기계 기술사 자 있으면 이제 바로 응시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방설비기사, 자 취득, 플러스 2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에, 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소방실무 경력이라는 것은 아 내가 이제 근무하신 데가 소방시설업에 등록이 돼 있다던가, 예를 들면 뭐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업이라든지 감리업이라든지 뭐 방염처리업이라든지 처리업, 등록이 돼 있고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다든가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그다음에 이공계 전공하신 분인데요. 자 박사학위, 그다음에 석사 플러스 2년 이상이요. 학사 3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력이. 그다음에 소방안전공학 전공하고 이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그다음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연물 산업기사 또는 우연물 기능사 플러스 3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공무원 5년 이상, 그다음에 학사학위 3년 이상, 산업안전기사 3년 이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응시자격이 많이 넓어졌죠. 이렇게요. 자,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안전관리자에 관련된 그런 근무 경력이 쭉 나오죠. 그래서 자 10년 이상, 10년 이상, 그다음에 3급 7년 이상, 2급에 5년 이상, 1급에 3년 이상, 특급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방 안전 관리자 제 근무 경력이 또자 들어가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간에 뭐 전부터 얘기 돌았던 거는 이제 응시 자격을 제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얘기도 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법규가 좀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어 법규 이제 개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그 원래는 2025년도부터 응시자격을 완전히 없애고,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누구나 시험 볼수 있게 하고 시험 합격 점수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어 이게 이제 되려면 뭐 법규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흐름이 없어서. 어, 어떻게 될지 뭐르겠니까 모르... 그러니까 어쨌든 바뀌긴 바뀔 건데요. 예, 중요한 거는 2022년도에는 요거에 어, 맞춰 그냥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분간은 뭐 이게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8년간 필기 통계자료 보시면 14년 매년 시험 봤죠. 예, 그래서 15, 16, 17, 18, 19, 20, 2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어 전체로 봐서는 뭐예요. 이게뭐 어려울 때는 19% 18.8이니까 1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년도하고 자, 20년도에는 이제 1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6년도, 에 그리고 19년도, 21년도. 여기는 대략적으로 50% 전후가 되잖아요. 전체 50% 전후. 이렇게 합격률이 그러다 보니까 필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지만 잘 생각해 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를 갖다가 필기시험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거냐면 1년에 필기하고 실기 같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필기하고 실기를 같이 준비하신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절반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적인 난이도가 이제 약 30%대, 그죠? 30%대. 자, 이거보다 더 낮으면 19%대, 이거보다 높으면 50%대. 50%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뭐한 2에서 3% 정도,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필기 난이도를 갖다가 조금 낮춰준 거죠. 그리고 실기 난이도를 높이는 예, 네, 요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고, 자, 또는 여기서는 뭐예요? 자, 여기서는 필기 난이도를 갖다 높이고 실기 난이도 높여버리는 네, 이런 구성. 그래서 어, 합격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내년에도 한50% 합격증 나온 거지, 이거 의미 없어요. 왜냐면 내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 의외로 떨어지는 분 많습니다. 공부를 딱 오래 하신 분도 떨어져 버려요. 왜? 다섯 과목 을 시험 보는데 거기서 과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전반적으로 의미가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 응시 자, 생들이 지금 보시면 대상이 1 4년대에4천0 0명에다 지금 2 1년대에8천명이니까두 배가 늘어났어요. 인원수가. 그렇죠?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응시 인원은 이제 6,800명이 봤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에다가 이제 포기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죠. 어 도저히 안될것 같다 이거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관리사는 한번 해볼까하면 안 돼요. 해볼까면 하안 되고 공부량이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원해서 하시는 그런 분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한번 해볼까 이러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따야 되겠다 반드시 따야 되겠다 이럴 분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그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1500명 정도는 그렇죠 한번 해볼까 하다가 포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막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그 동안에 내가 했던 거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전체 응신원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873만 명이 봐가지고 3,875명이니까 이 인원수가 지금 보면 어? 3천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400명 그렇죠? 아 3,500명? 3,500명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대는 거를 또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격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개중에는 실기시험, 어다여러번 보시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특정한 과목에서 과락이 나와가 떨어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기 과목별 출제 기준 보시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한다. 그래서 기본 계념및 원리를 포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섯 과목입니다. 1 과목은 소방 안전관리론 화재역학에서 소방 안전관리론 화재역학 이렇게 되는데 안전관리론이 두 번째고 화재역학이 첫 번째. 왜냐면 여기가 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 소방 안전관리는 좀 상대 쉬우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과목. 수리학, 약제 전기인데요. 소방 수리학이 첫 번째, 전기가 두 번째, 약제가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 소방 수리학 부분은 내가 전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냐면 나중에 실기에, 어,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의 실기. 특히, 실기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약제. 수화이론, 수화약제인데, 요게 세 번째인데,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방 안전관리론하고도 겹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랑 겹치기 때문에, 약제는 쉽다. 약제는 쉽으니까. 자, 이렇게 수리학하고 약제를 갖다 하던지 세트를. 그다음에 전기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전기하고 약제 잡으면 수리학에서 조금 덜 맞아도 우리가 이제 기본 점수는 확,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학을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실기에서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방 전기는 이제 이 전기를 다 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운데 그 중에서 도 내가 나름대로 할 만한 게있세요뭐 직류회로든가, 그다음에 또 전기 제어 쪽, 자 이런 것들은 좀할 만해요. 직류회로, 전기 제어 쪽, 자 할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래 들어서 자기에 관련된 게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자기 관련된 거. 자요렇게 이제 세 파트 중첩로 하고, 아, 물론 전체로 다 하시되. 나중에 하다 보면 어려운 거있 어려운 거 버리고 쉬운 거 위한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요거하고 여기 있는 이 약재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은 법령이에요. 자, 법령은 5분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법령이 출제가 된다. 소방기본법이 있고요. 공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이 있고, 우연물 안전관리법, 그다음에 다중이 업소법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선순위가 기본법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소방시설법이 두 번째예요. 이게 문항 수가 많이 나옵니다. 부장도 많고요. 그다음 우연물 안전관리법 세 번째, 다중이 업소법네 번째, 그리고 공사업법이 다섯 번째다. 상대적으로. 네 아셨죠?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실기하고 관련된 게 바로 이 수방 기본법하고 그다음에 수방 시설법하고 자 여기는 다중이용소법 이렇게 세 파트가 실기 시험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위염물 성상 시설 기준 여기는 이제 큰 틀로 성상이라는 것은 이제 성질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부터 육류 오염물까지 쭉 있는데, 여기는 뭐냐? 우염물질에 따른 공통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성질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야? 공통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공통 성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염물질별 개별적으로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상태 다르고, 그래서 공통 성상과... 개별 정상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 우연물 시설 기준에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그 다음에 저장 취급, 운반, 운송에 관련된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니까, 러 시설 기준 관련 법령이다 보니까 얘가 첫 번째, 그리고 성질 상태는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가. 자, 그 다음에 5과목은 이제 수방설 구조 원리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사 공부하실 때 어떤 부분이냐면, 전기 파트가 있고 기계 파트가 있죠. 합쳐 겁니다. 전기와 기계를 합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소화설비 여기는 네 번째. 경보설비는 이제 첫 번째. 경보설비 첫 번째, 소화설비 네 번째. 그다음 피난구조설비를 두 번째. 그리고 소활동설비를 세 번째. 이렇게 순서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럼 경보설비가 그나마 좀 쉬우니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거 진숙하고. 자 그다음에 필기 시험의 일부 면제해서 자 기술사 취득하고 15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부분 응? 그러니까 기술사 따고서 15년 이상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수리 약재 전기 예가 자 면제가 된다 한 과목이요 이제 대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그다음에 공무원 15년 이상 근무 경력 15년 이상 근무 경력 인사나 업으로 5년 이상 소방 청약의 정화에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게뭐 건축 담당이라든가 뭐 예방 담당이라든가 그죠. 여기에 관련이 되신 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구조를 담당했다든가 그다음에 구급이 라든가 화재 진압이 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방 관련 법령이 면제가 된다. 그 다음에,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는, 이제, 어, 다음 회 시험에 안에서 1차 시험을 면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 내가 이제 20, 자, 2년도, 그 다음에 23년도 또볼거 아니에요. 여기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차에서 합격을 했어요. 자, 2차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자, 23년도에는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자, 면제가 되고, 자, 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자,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 뭔 얘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합격을 하고 2차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이제 실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필기 안 받아. 이렇게, 자,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몰라 가지고 여기서 또 시험을 또 응시할 수 있어요. 시험을. 필기 시험 응시해 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 24년도가 면제가 되는 거고. 면제. 불합격했다 그러면 뭐야? 불합격했다 그러면 자, 응시 가능하고 24년에는 도 시험을 봐야죠. 아셨죠? 그러니까 문얘기냐면어 자 당해 년도에 필기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앞쪽에서 는이 이제 그 전년도에 필기를 합격을 해놨기 때문에 면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 따라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불안하면 해마다 시험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마다 편하게 해마다 시험 치워가지고 계속 붙어놓으면, 그쵸 그렇죠? 계속 붙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어 뭐 실기만 또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 이제 시험이라는 게인데 감을 갖다 익히는 게 좋기 때문에 어, 뭐 조금 이렇게 불안하시면 뭐 우리 어, 보통 한 5월달에 5월 경에 어, 필기 시험 보고요 9월 또는 뭐 10월달 보통 9월달인데 9월달에 이제 실기 시험을 쳐요 예. 그렇게 치다 보니까 뭐 내가 나름대로 공부했던 거 가서 한번 이렇게 또 혹시나 모르니까 자 이런데 보험용으로 자, 필기를 딱 속 붙여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불안해 불안.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내가 필기 시험을 다시 봐야 돼. 그러면 필기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실기만 해도 복잡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시험 봐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방법은 다섯 과목을 시험 보고요. 요게 과목당 25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한 문항당 1분입니다. 1분. 그래서 12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9시 반부터 11시 35분까지 이렇게 돼 있고, 과목매제자는 25분을 빼야죠. 그래서 11시 10분까지 이렇게 시험을 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OMR 마킹 하는 것까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자, 객관식 사직, 이제 선택형이고요. 합격 기준은 이제, 아, 마찬가지로,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배우락게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자, 효율적으로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려는가. 다섯 과목을 또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실 거냐. 이게 이 질문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구조 원리를 먼저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 구조 원리는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 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될 필독서입니다. 즉 법규예요. 법을 갖다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구조 원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리 약재 그리고 전기 이쪽 하시고. 그 다음에, 위험을 하시고, 법령 하시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제일 쉬워요. 쉽고, 그 다음에, 소방관련 법령이 뒤쪽으로 밀려오는 게 뭐냐면, 어, 아시다시피, 법규 관련된 게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를 갖다 출간하고도, 이제 정호표를 갖다가 수도 없이 만들어야 돼요. 정호표를.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어, 법령 때문에, 노이로즈걸리겠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구조원리 그 다음에 약재 전기 그리고 위험물 법령 안전관리 이 순서로 자그 다음에 합격을 하는 3단계 학습법에서 광업별 기본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제 이상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기출 문제가 자, 뒤쪽에 수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기본 이론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보시고, 자, 이러시면 되죠. 자, 광목별 목표 점수 및 학습 전략입니다. 안전관리는 화재 역학은 이제 80점이고요. 0점이고 연소 생성물, 화재 예방 관리, 소화 관련해서 16개에서 18개가 나옵니다. 비중이 높죠. 그 다음, 연속도, 연기, 생성, 이동, 피난계획 수용인원, 구획화재, 화재역학에서 6개에서 8개가 출제가 되고요. 안전관리 기준 해가지고, 건축관련 법규가 3개에서 4개 정도 나온다. 그 그러니까 비중이 여기는없죠여기놓고그 다음에, 2021년 시험 기준 해가지고, 네, 과락 5위. 그러니까, 과락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러니까, 과락을 여기서 맞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과락을 맞으신 분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공부 진짜 안한 거예요. 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과목이. 과락. 그러면 4 0점이니까 25개 중에서 40점이 나오려면 몇개 맞아야 됩니까? 자, 25개니까 어, 개당 4점씩이잖아요. 그렇죠? 개당 4점씩. 그러면 10개, 10개 이상인데 10개도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 25개 중에서 15개를 맞추면 60점이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10개 이상 맞춰도 돼, 10개 이상. 10개 이상도 못 맞추고 9개 맞아가지고 과락이 됐다는 거는 이제 반성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있긴 있습니다. 과락 맞으신 분이. 그 다음, 수리학 약제 전기인데, 요게 과락 1위에요, 1위. 과락 1위. 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광업별 낙제가 제일 많은 과목이다. 얘가 목표 80점입니다. 수약이 8개, 9개, 약재가 6개에서 8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부분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수약하고 약제. 근데 수약이 우리 이제 그 소방기계기사 생각하시면 기계기사보다 쉬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12개는 맞출 수 있잖아요, 12개. 그렇죠? 12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재가 6개, 8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재를, 약재는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약재를 6개 맞추고 수약에서 6개 맞추면 12개예요, 12개. 그다음에 여기다가 전기에서 9개, 1 1개 나오는데 한 3개 맞췄다. 그럼 15개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0점을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시설 관리사를 준비한 다면에요 과목에서 80점 정도를 목표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수리학을 다 맞는다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리학을 그리고 약재 관련된 것도 내가 한번 다 맞춰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왜냐면 이런 것들 이제 실기에 또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 수리학과 전기는 2차 실기에 출제가 되니까 요 부분을 이제 많이 하실수록. 자,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 우연물 성상 시설 기준입니다. 자, 여기는 70점이고요. 우연물 시설 기준이 11개에서 1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통이 7개, 9개, 개별이 5개에서 7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상대적으로는 시설 기준이 문항수가 많고,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어때요? 성상보다는 쉬운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 순서는 시설 기준을 먼저 하고, 공통하고, 개별 기준 순서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1년도 기준에서 과락 2위입니다. 과락 이 2위. 그러니까 수리학이 1위, 그 다음에 우연물이 2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 구조원리. 구조원리는 목표 점수가 90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맞는 게 좋다. 그러면 화재 안전 기준인 것을 잘 정리하면 90점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아야 됩니다. 얘가. 화잔 규준이 대독이면 많이 외우고 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 관리사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n f p s c 가 23개, 24개 나오고요. 형식성인, 성능인증, 기타 이런 게 한두 개 나오는데, 뭐, 저게 안 나왔다 그러면 화잔 규준만 25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2차 실기에 어떤 바이블이라고 볼수 있죠. 바이블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설비어, 주유수치, 계산공식, 항목 등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요게 3위가 됩니다. 왜? 많이 보시니까 그래야만 과락이 좀 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입니다. 법령은 목표는 60점인데, 왜냐면 우리가, 필기 통과할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 중요한 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법이 4개, 시설법이 10개, 공사법이 두세 개, 다중협서법네 개, 우연물 안전관리법이 네 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조금 이제 한두 개 정도 차이 날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연물, 그 다음에 기본법, 시설법, 여기만 잘 맞춰놓으면, 아, 어떻습니까? 60점 맞기가 쉽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기에 관련된 거는 이다중협서법소방시설법 기본법, 이런 것들이고,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소방시설법이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분량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굉장히 많고 외울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 관련된 법규, 기본법, 시설법, 다중이용수법중점들어하고자 과락사업이다. 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락이좀덜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절 관리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복병은 수리학, 그 다음에 위험물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전략인데요, 어떻게 했느냐?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유형이 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왔던 공식이 또 나오는 거고,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어. 우리 기사처럼 문자하고 보기가 똑같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 관련된 내용, 공식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훑어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핵심만 집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강조드리는 것이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본 이론을 왔다 할때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공부 순서는요, 이론, 그 다음에 요점 정리, 이론을 토대로 내가 외울 거를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문제 풀고, 서수형 문제와 계산 문제 이렇게 있으면, 서수형 문제를 하고 계산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계산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서수형 문제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쉬운 거에서 어려운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뭐예요? 자,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쉬운 걸 하고, 어려운 거싹 버려요. 이렇게. 오답노트 만들자.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갖자. 매일. 그래서,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사를 합격하 있는 네다 시간. 근데, 필기만 네다 시간이 아니고요. 자, 필기와 실기를 갖다가 1년 동안의 계획을 잘 세워서,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적절히 분배를 해야 돼요. 역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이제 실기 위주 쭉 하다가 필기 시험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필기에 또 집중하고 끝나면 실기에 집중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자신감을 갖자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안에 안 해서 그런 거지. 맘만 먹으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빠른 분은 1년 안에 하신 분도 있고, 보통 한 2년, 그 다음에 3년, 4년, 5년, 뭐, 길게는 10년 만에 붙으신 분도 있습니다. 10년 정도 해서 붙으신 분은 다 대단하신 분이죠.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하신 거그 다음에, 뭐, 운이 없어서 이렇게 또 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투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오답 노트 점검하고 반복 학습해서 이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을 갖다가 어 실제 시험이 아니고 이렇게 모의 시험을 갖다 할 때는 참잘 보세요. 성적도 잘 나와.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이제 긴장해가지고 본 실력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참 답답하죠. 그분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약하신 분이 있다면 실전에 그런 분은 오히려 어떻게 돼 시험을 더 많이 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갖다가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반대가 된 경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모의 시험 치면은 참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시험장이 실수는 안 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 저분이 붙었어 정말로 어, 이런 경우도 있고 어 저분이 왜 떨어졌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 적응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실전을 키워야 되죠.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특히 오답 노트. 오답 노트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때 실수한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음번에 나오더라도 어때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요 사람이 참희합합니다 틀렸던 것만 또 틀리게 돼요. 그거를 수정을 하시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실수를 줄이는 거. 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예를 들어서 어, 운동선수 어떻게 합니까? 슈팅 연습 계속 하죠. 그다음에 어, 피겨스케이팅 연습 어떻게 해요? 점프 연습 계속 하잖아요. 무한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한반복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결과나.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 시설 관리사라는 것을 준비하실 때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반드시 따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뭐라 하든 내가 목표를 딱 잡았으면 그냥 그 길로 쭉 가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내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 이 길을 잘 안내를 하시는 그런 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길잡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알아서 길을 잘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처음 가는 지역을 갈 때는 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그런 여성분의 목소리를 잘 듣고 가야 주변을 돌지 않고 목적지까지 쫙갈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내비도 가끔가다 이렇게 오류가 생겨서 뺑뺑이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어, 자신있게 시작을 하시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